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상용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초대가 진짜 제대로 된 초대라서 뭔가를 알아보려고 오셨던 분들한테는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밥 먹으러 가자, 커피 한잔 먹으러 가자 하면서 붙잡혀 오신 분들은 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쉽게 이까지 오신 거 뭐 하나라도 도움될 수 있는 메시지 전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최고의 강사는 누가 만든다고요?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메르스 때문에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이까지 오신 분들은 뭔가 알아보려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할게요. 저 돈 좋아하게 생겼죠? 네. 무진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계기가 있었어요. 맨 처음부터 뭐 돈을 좋아 그런 건 아니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그때서부터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로 부자가 될 것 같진 않더라고요. 확신이 컸고, 그래서 부모님께 나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저희 부모님도 부자가 아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부자 되고 싶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알아본 부자 중에서 최고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몇 분을 소개시켜줬는데 다 필요 없다, 누가 가장 돈 많이 벌고 있느냐 해서 선택되신 분이 명장 1호 선생님이셨어요. 청담동에 계신. 그래서 저는 그분처럼 되려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미친듯이 배우기 시작합니다. 11년 동안 10원짜리 한 장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명장 되고 싶어서. 왜냐하면 그분의 삶이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대통령상도 받았지, 그 다음에 세계대회 금메달 수제자들 만들어내지, 존경받지, 홈쇼핑 나갔더니 돈 긁어 모으시지. 야, 이런 삶이 있었어? 그래서 저는 그분처럼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반응 때문에 제가 보도자료를 준비했겠죠. 그렇죠? 나름 공인이에요. 공인. 텔레비에 나왔기 때문에 공인이고, 공인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일본 유학을 갔다 왔고, 저희 형님은 이제 미국 유학을 갔다 옵니다. 그래서 저희 쌍둥이만의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정말 열심히 했는데, 환경이 받쳐줘야 되는데 집안 환경은 점점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내 꿈은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프랜차이즈 한번 해보는 건데, 제가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오너가 아니니까 다시 저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 오너가 이거 만들어 하면요, 그걸 만드는 기계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정확히 꿈이 있었던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 저한테 상룡아 너 꿈이 뭐야 물어보면요, 한 3시간 동안 술을 안 먹어도 즐겁게 얘기할 수 있었던 제가 꿈이 없어지니까 누가 꿈을 물어보는데요, 짜증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대부분이요, 꿈이 없는 사람들한테 꿈 얘기하면요 제기 싫어해요. 그래서 책을 봤는데 세상에는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사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 제가 사는 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마치 미생처럼. 그러던 찰나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 인생의 멘토인데, 어느 날 쌍둥이를 앉혀놓고 너네들이 반드시 해야 될 비즈니스를 찾아냈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번에 뭡니까? 물어봤더니 뉴스킨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완전 나빠요. 뒤에 스킨이 들어갔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태평양 국장님 출신이었거든요. 그때 멋있었어요. 항상 무슨 프로모션 때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해외여행 다니는, 어머님은 하는 건데 왜 나한테, 왜 아들한테까지 그런 거, 왜 스킨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시키려고 하지? 하면서 관심이 없었는데, 부모님께서 계속 저한테 반쪽 얼굴이 올라가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갈바늄을 받고 오셨나 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이 남자분들은요 자기 와이프나 여자친구가요 좀 뿌리 염색해도 잘 몰라요. 그렇죠? 자세히 뜯어봐도 좀 머리 많이 깎았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변신인데 남자친구 모르니까 또 싸움 나는 거잖아요. 나한테 관심 없냐고. 근데 우리 어머니야, 그렇죠? 더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쪽반쪽 올라갔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해서 저희들의 친구 네이버나 다음에 쳐본 거예요. 뉴스킨을. 깜짝 놀랐어요. 다단계, 피라미드, 부작용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주얼리 했을 때 공순이 아주머니들한테 그런 소리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피라미드 절대 하면 안 되고 다단계 절대 하면 안 된다. 근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절대 말리는데요 어머니한테 반문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3개월 동안 말렸다가 어머니 이거 사업사면 어디 가면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해서 왔던 게 저도 이 선릉바닥이었어요.
맨 처음에 이런 강의장을 원했거든요. 근데 제 성격을 아신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런 강의장이 아닌 1대1 미팅을 붙이셨어요. 도망가지도 못해, 그쵸? 그래서 어차피 잡힌 거 그럼 내가 다음이랑 네이버에서 물어봤던 모든 궁금증을 물어보고 가자 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분은요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130kg 된 거구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전 그래서 좀 약간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아니에요? 1시간 10분 동안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뭐냐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웃지 않으니까 조폭같이 생긴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 지적인 어머니가 저런 조폭같은 아저씨한테 꼬심을 당했을까. 구해내야 되겠다. 남자분들은 그런 본능이 있어요. 진짜 보호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나 이러면서. 근데 들어보니까요 1시간 10분 정도 지났는데 제 목이요 점점 이러고 있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러면서 보상을 딱 듣는데요 이런 거예요. 야 세상이 이렇게 버는 구조가 있었어? 야 이게 진짜라면 야 저한테 희망이 생긴 거예요. 희망이 쌍둥이인데 같이 들었는데요 저 형님은 점점 안 좋은 상태로 변했고 저는 희망을 보는 상태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상 딱 세 번 듣고요 저 지금 마이크 잡고 있어요. 한 시간 반 만에 전업해버렸어요 저는. 근데 저희 형님은 4년 동안 성인 가출을 하게 돼요. 왜냐면 저랑 거의 부모님 만날 때마다 뉴스킨 얘기하니까 저희랑 같이 있으면 뉴스킨 해야 될까봐 너무 싫어서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려요. 근데 신기한 건 저희 형님이 지금 이 사업 같이 하고 있어요. 네? 다이아몬드 준비 중이에요. 다이아몬드 준비 중이에요. 제 동생은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동생이 있어요. 15살 차이 나요 저랑. 근데요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과정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사업을 만날 때요 저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아버지도 편찮으셨고 전 지하 단칸방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이 사업을. 근데 누구한테 얘기하지 안 했어요. 제가 비즈니스 제대로 배운 건 뭐냐면 내 개인적인 아픈 거는 내가 가져가야지 전 스폰서 사장님과 비즈니스적으로만 이야기 나눴지 저희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전 블루다이아몬드 돼서 저희 스폰서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소주를 한 잔 사주면서 잘 성장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장님 지금 뭔가 막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부분이요 그때 막 힘들어 짜증나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이런 자리에 왔을 때 하나도 못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걸 극복하고 나중에 성장됐을 때 많은 대중 앞에서 얘기해보면 멋있어요. 완전 멋있어요. 완전 멋있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저는 꾸준히 시키는 대로 했는데 언젠가 정부로부터 한 통을 받는 거예요. 군대 들어오라고. 전 대리점 됐는데 군대 갔어요. 또 군대 2년 10개월 동안. 근데 뉴스킨에서 얘기했던 그 재구매가요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15명에서 20명 소비자를 딱 만들고 군대 갔거든요. 뉴스킨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요 그 소비자는요 저를 통한 소비자들은 계속 재구매를 해준 거예요. 오늘 제 사업 설명에는 뭐냐면 막 제품군들을 너무 잘 보여줄 수도 없고 디테일하게는 못 보여주지만 왜냐면 큰 그림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10번의 세미나를 듣고 회사 정확히 알아보시고 제품 정확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상 정확히 알아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할 만한 일인가? 라는 것을 정확히 세팅만 된다면 사장님들한테도 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알아봤던 팩트는 뒤에서 지금 보여드릴 바로 현실 점검이에요. 현실 점검. 저는 2년 10개월 동안 봐보세요. 요즘에 연금 많이 하는데요. 2년 10개월 동안 적으면 30만원 많으면 한 100만원씩 들어왔어요. 좋아요. 완전 좋아요. 그래서 저는 2년 10개월 나오자마자 뉴스킨을 제대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야, 세상에 11년, 12년을 주얼리 했는데 내가 일을 하지 않으니까 10원짜리 한 장 안 줘. 개입되지 않으니까 10원짜리 한 장 안 줘. 근데 이 뉴스킨은 뭐길래 내가 정확한 정보를 줬고 이 친구 피부에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 놨더니 이 친구는 나와 상관없이 회사 자꾸 다이렉트 직거래를 하면서 자기가 구매를 하네? 근데 거기에 대한 볼륨을 나한테 주네? 야, 대박이다.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다가 지금 이 최고 직급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세상에 타입이 한 5가지 타입이 있는데 돈이 많으면요 시간이 없대요. 누가 있을까요? 전문직 좀 막 의사, 변호사 자기네들은 계속 돈 버는데 누가 돈 써요? 와이프랑 장모님이 쓴대요. 얼마나 불안해. 얼마나 현실은 너무 슬픈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돈은 없는데 시간이 많아. 누가 있을까요? 주부들, 제 친구들, 유학파들인데요 아직도 자기 몸값이랑 맞지 않는다고 집에서 놀고 있어요. 자랑스러워요. 자, 뭐예요? 자,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 누가 있을까요? 제가 얘기하는 게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장인 자영업자들이요 정말 잘 보면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대요.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대한민국 히트 쳤잖아요. 외친 줄 알아요? 다 내 얘기 같아. 내 얘기 같아. 너무 재밌는데 미생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번도 안 나와요. 회사 다닐 때 진짜 힘든데 회사 그만두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미생이나 드라마 보면 어떻게든 버틸라고 해요. 근데 뉴스키는 조금만 힘든 건 집에 가요. 그러려면 트롯을 맞아요. 트롯을. 그런 사람들이 안티를 만들더라고. 제가 보니까 뉴스키의 최고의 단점은 뭔지 알아요? 면접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받아주니까요. 결국엔 저는 이런 생각, 저 예전에 이 사업을 했을 때요, 누군가 뉴스키 욕을 하잖아요. 진짜 저도 갑자기 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고 이 회사를 욕해? 장난 아니어서. 근데 지금은요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자, 기독교 다니는 사람이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기독교가 잘못된 거, 그 살인은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불교에서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지나가다 바퀴벌레 누가 죽여버렸어. 그러면 바퀴벌레 밟은 사람이 잘못된 거, 불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뉴스키나는 이거 결국 사람이 하는 건데 누군 제대로 하고 있을 거고 누군 제대로 못할 건데 왜 제대로 못한 사람 이야기만 듣고 왜 뉴스키 이상한 거예요? 제 이야기가요 재밌게 들리겠지만 부정을 극복시켜드린 거예요. 저도 이런, 아 맞네, 이게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욕을 안 먹을 것이고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지? 하면서 열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한테도 아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 들을만 하겠구나 하면서 이제는 화도 안 내요. 그냥 웃어요. 그래 알았어. 자, 뭐예요? 자, 돈도 있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있던 패턴들이요, 나중에 은퇴를 하면 이쪽으로 와요. 근데 늙었어. 너무 열정을 써 이쪽 오니까 늙었어요. 노화 질병이랑 같이 오는 거예요. 즐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조카 손자가 태어나서 할아버지 여행 가자 그러면 방콕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어딜 나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마지막으로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열정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휴가도 갈 수 있고. 왜 우리는 똥물에서 맨날 놀아야 돼요? 왜 맨날 휴가철에 참 막히는 시간에 가가지고 남들과 똑같이 놀아야 돼요? 남들보다 먼저 즐기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왜 회사가 우리한테 정해준 시간에 가서 놀고 와야 되냐고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라면요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자,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요, 자,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25, 남자는 한 30부터 경제생활 시작할 수 있는데, 한 60대까지는 우리를, 보호해줬기 때문에, 이때 벌었던 돈을 가지고 우리가 노후를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수명이 짧았어요. 자, 근데 지금은요, 정년이요, 엄청 짧아졌죠. 제가 만약에 CEO예요. 만약에 이렇게 젊었을 때 제가 막 고용을 했어요. 고용을 했는데, 처음에는 말도 잘 듣고 열정이 있으니까 계속 같이 갔다가 어느 순간 나이가 드니까 저한테 월급 올려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진급했으니까. 그러면 하는 일은 비슷한 것 같은데 차라리 구조조정해서 빨리 자른 다음에 젊은 사람 두 명을 더 영입시키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쵸? 악덕 아니죠? 신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년은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 수명은 겁나 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험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지금 100세 만기 나왔는데 앞으로 더 무서운 만기 뭐가 나왔어요? 120세 만기. 어차피 벽에 똥칠할 때까지 탄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벽에 똥칠할 거면 건강하게 그냥 좀 타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렇죠? 건강과 안티에이징 쪽에서는 불황이 없대요. 불황이 없대요. 왠 줄 알아요? 만약에 뭐 누구예요? 잘했어요. 예, 뭐냐면요 불황이 왔을 때요 회사에서 잘리지 않으려고 더 가꿔야 돼요. 이제는요 좀 뚱뚱해지면 회사에서 이렇게 잘리는 일순이에요. 자기 관리 못했다고. 그럼 다이어트 해야 돼요. 그래서요 비행기에서 보면요 잡지 맨 첫 장에 뭐가 나와 있어요? 화장품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술이에요. 근데 우리는 건강 안 좋은 건 취급하지 않으니까 술은 취급하지 않아요. 세 번째 장에 뭐가 나와요? 건강기능식품이 있어요. 그 뭐예요? 우리가 지금 뉴스키 갖고 있는 이 아이템이요 지금 현재 우리 바라보는 시장과 타겟이 아주 정확하다. 사장님들만 정신 차리면요 그 기회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랑콤 시슬리는요 아무리 써도요 사장한테 기회가 없어요. 뉴스키는요 너무 좋은데 사실 기회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요? 네. 자, 1955년, 1963년 이때 태어나신 분들을 전문용어로 베이비붐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경제 메가 트렌드를 다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4분의 1이 이때 태어났기 때문에 공급 수요가 맞지가 않아. 그래서 이분들이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기저귀 유아식 발만 담그면 돈이 되는 시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이가 더 자라니까 뭐예요? 패스트푸드점, 청바지 이런 옷 쪽. 그 다음에 뭐예요? 이분들이 좀 더 나이가 드니까 너도지 나도지 부동산 경기 확 떴죠. 요즘에 PC방보다 부동산이 더 많아요. 반문해보세요. 맞아요. 부동산이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가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뭔지 아세요? 빨리빨리 분해. 돈이 된다 그러면 완전 몰렸다가요
초토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예전에 부모님 세대 때는요, 의사, 변호사가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은요, 부자들한테 교육받는 시스템 안에서 안 컸기 때문에, 너희 공부해라. 의사, 변호사 대기업 들어가야 된다. 그때 부모님 세대 때는 그때 그분들이 돈을 벌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 변호사가 3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쵸? 자, 뭐냐면요, 이 분들이 이제 점점 올라갔을 때요, 뭐에 초점이 맞춰지냐면요, 안티에이징이죠. 건강, 좀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그 실버 산업. 이런 쪽은 앞으로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요, 아이템을 검토를 할 때요,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신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분들이 지금 은퇴를 하기 시작했는데 대안책이 없기 때문에 다 자연분면으로 넘어온다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런 건 잘 몰랐지만 요즘에 이거를 좀 듣고 나서 이런 시장을 파악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선릉에 지나가다가 보면 간판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아, 왜 간판이 자꾸 바뀌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요즘은 좀 약간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요, 그 간판이 떨어졌을 때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정말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돈 벌어놨던 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시작하겠다는 그 사업을요, 잘 안 됐으니까 간판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 구조를 아니까요, 너무너무 좀 슬프더라고, 현실이. 근데요, 자영업이요, 400만원, 300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5%도 안 돼요. 5%도 안 된대요. 제 친구가요, 처음에 이제 자영업 맥주 창고를 했을 때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요. 어깨에 뽕이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돈을 버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계속 벌다 보니까 앞에 있는 커피숍 사장님이랑 술자리 가지면서 좀 친해지게 됐나 봐요. 그 커피 간판이 맥주 간판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더 무서운 놈이 나타났어요. 봉급이요. 어떻게요? 다 나눠먹는 거예요, 계속. 저기 앉아있는 분, 저분도요, PC방 사장님이에요. 3개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주유 사업해요. 잘 사는 도련님 아들이에요. 근데 유스키 왜 선택했어요? 물어봤어요. 너 대체 유스키 왜 뭘 자수성가하고 싶대요. 그래서 도움받지 않고요. 이게 진짜 저는 정직한 사람을 봤기 때문에 저는 자수성가로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어보고 싶대요. 근데 왜냐면요, PC만 맨 처음에 돈 잘 벌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소비자가 한 명이요. 딱 보니까 내가 왜 이걸 자꾸 소비자만 해야 되지? 이거 내가 한번 찾아볼까? 해서 옆에 찾았어요. 그러면요, 더 좋은 공간에 더 좋은 퀄리티에 있는 컴퓨터 사양을 확 올려버리면요, 원래 있었던 소비자는요, 어디로 무게중심으로 해요? 이동해요? 이쪽으로 반드시 와요. 게임하다 버벅대면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일로 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사장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이때까지 모아놨던 돈 다 어떻게 해요? 재투자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또 가만히 있겠어요? 얘는요? 쟤는요?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게 자영업이에요. 그렇게 기업한테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냥 빵집 있었잖아요. 빵집. 요즘에 빵집 본 적 있어요? 누가 다 장악했어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여기 있는 사람 다 장악했어요. 덤볐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가격 경쟁 딱 시켜버리면 돼요. 요즘에 그거 본 적 있어요? 길거리 떡볶이 많이 없죠? 있어도요, 조수 떡볶이 드실래? 길거리 떡볶이 왜 이렇게 꼬여요? 그렇죠? 길거리 떡볶이 드실래요? 그렇죠? 아니, 난 내 자식한테 사주고 싶어도 길거리 떡볶이 고기는 유통기한도 모르겠고 원산지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조수 떡볶이는요, 깔끔하잖아요. 국대 떡볶이랑 대기업에 해준 거기 내 자식한테 뭘 주고 싶겠어, 나 같아도. 근데 길거리 떡볶이 맛있긴 맛있어, 그렇죠? 자, 하지만 더 큰 문제는요, 이런 분들이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또 다시 대안책이 없기 때문에 또 자금을 모아서 또 자영업 산업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자영업 푸어 거지 상태가 된다. 그래서 뭐예요? 옛날에 부자도 대물림인데 이제 가난도 대물림이에요. 예전에 이런 거 있잖아. 사업하다가 한 세 번 정도 망해야 돼. 이번에 한 번만 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예전에 개천에서 욕 난다. 개천에서 절대 욕 안 난다라고 봐. 속담들이 다 바뀌고 있죠. 티끌 모아 뭐예요? 태산 요즘 티끌 모아 티끌이죠. 뭐예요? 그러니까 속담들이 다 바뀌고 있어요. 자, 뭐예요? 자, 이런 사장님들의 그 나이 도표예요. 저는요, 지금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칸에 두 번째 줄, 요 정도에 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한 게요, 뉴스킬에 너무 감사한 게, 전 노후 준비가요, 끝났어요. 30대 때 노후 준비 끝났어요. 제가, 예전에,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친구는 지금 삼성 다니고 있고, 신라호텔 다니는 그 친구가 술을 먹고 계속 한풀이 하는 거예요. 저는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 계속 한풀이를 하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만약에, 자기 상사가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정말 몸이 아픈데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다.
회사에서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응? 어차피 어디 한 군데가 아파버리면요, 회사에서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비활동 소득으로 나올 수 있는 소득 있냐 이거예요. 아무리 대기업 들어가도요, 만약에 진짜 나쁘게요, 만약에 교통사고 났는데 실명됐어, 그럼 회사에서 써줘요? 안 써주죠. 그럼 내가 일하지 않으니까요, 돈 나오는 게 있냐고요. 1억 넣어놨어. 은행에 얼마 나와요 지금? 14만원, 17만원 정도 나오더만요. 그쵸? 우리 다 1억 없으니까 이 자리에 맞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1억 없잖아요. 1억 만드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달달이 100만원씩 모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8년 모아야지 1억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 30년밖에 되질 않아요. 미친 듯이 모아도 3억 5천이에요. 3억 5천. 3억 5천 가지고요, 뭔가 해보려고 해도요, 완벽한 프랜차이즈 못해요. 뭐 할 수 있냐면요, 페리카나 졸졸치킨 같은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자는 되지 못해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아파도 안 돼요. 근데 저는요, 이런 생각이, 지금 교통사고 났잖아요. 저는 병원에 있어도요, 지금 그래도 적어도 월 1,000만 원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권리소득이라고 해요. 권리소득은 뭐냐면, 제 친구 중에서 SG 워너비 용준이가 제 친구거든요. 그 친구는요, 뭐 때문에 권리소득을 받냐면요, 음원 때문에 권리소득을 받아가요. 음원이 팔려나갈 때마다 권리소득을 받아가요. 이 건물주는 뭐 때문에 권리소득 받아가요? 이 건물 때문에 임대소득 월세 받는 거예요. 그쵸? 이 건물주는요, 이 건물에서 다달이 나오는 그 임대소득이 1억이 넘는데요, 근데 이걸 강남에 11채 들고 있대요. 부자예요? 완전 부자예요? 그거 진짜 부자라고요. 시간도 갖고 있는데 돈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얼굴 빨리 뜯어 고친 다음에 부모님이 너 건물주 꼬시라 그러죠? 건물주 잡으라는, 건물주를. 왜냐면 시간과 경제적 두 개 다 갖고 있으니까. 그쵸? 자, 책 쓰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권리소득 받아가요? 인쇄소득, 해리포터나 이런 분들은요, 저작권이죠? 로열티 소득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랩탑, 너네들은 대체 뭔데? 너네들 대체 뭔데 권리소득 가져간다는 건데? 여기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야죠. 우리는 뭐 때문에 권리소득 받아가요? 그룹이요. 그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권리소득 가져가요.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뭐냐면요, 그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예요. 학교에서는요, 그룹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구 왕따 시키려고 네다섯 명 모아봤겠지. 그쵸? 오히려 네다섯 명 여행 갔는데 또 싸우고 두 명, 세 명 찢어져 봤겠지. 그쵸? 근데 여기서 뭐냐면, 진짜 사람 마음을 얻고, 진짜 서로 함께해서 서로 돕고 나누면서 그룹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배웠을 때 사장님은 권리소득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와서 배워야 되는데, 와서 듣고 나서 자꾸 시간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뭐냐면요, 사장님 수명이 있잖아요. 수명이 있는데 언제까지 사장님이 일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차피 120 사는데요, 이때요, 비활동 소득으로 한 100만원이라도 300만원이라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거고, 그게 없으면요, 지옥이라니까요. 젊었을 때 막노동하면 멋있어 보여. 나이 들어서 막노동하면 슬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 갖고 있어야 돼요.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지만 내 행복을 지켜주는 수단은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자, 제 인생을 바꿔놓은 사부면이에요. 전 이것만 보면 막 가슴부터 천재 같아요. 이 로봇 기호 새끼 천재인 것 같아요. 부자아빠 네? 가난아빠 책을 썼는데요,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세상에 5만 가지 짭이 있대요. 짭, 일, 일거리. 근데 이 사부면 안에 다 들어간대요. 첫 번째 직장인, 두 번째 자영업, 투자가, 사업가 부면이 있는데, 신기한 거는 세상이 95%가 이쪽에 있대요. 세상에 5%가 이쪽에 있대요. 그래서 사장님 주변에는요, 사업가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투자가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권리소득은 뭔지 아세요? 사장님이랑 저랑 결혼했어요. 근데 사장님, 난 결혼했으니까 자기야, 나 회 먹고 싶어 할 때요, 남편 입장에서요, 회는 일본이지 짐 싸. 하도 갈 수 있는 사람이 권리소득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냐고요. 우리 주변에 없잖아요. 아니, F4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시간과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만드는 게 쉽겠냐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데요, 너무 결과는 너무 달콤한데요, 그 과정도 달콤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그걸 해낸 거예요. 그러시길 바래요. 뭐냐면, 제가 지금 현실 점검 해드렸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요, 부자 되긴 글러먹었다. 여기 꿈은 뭐예요? 내 거 한번 해보고 싶은 거, 내 거. 근데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건데 일로 가는 방법을 몰라요. 다 같이 일로 와요. 일로 와서 뭐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장난 아닌 거예요. 옆에 계속 뭔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친구들의 꿈은 다시 뭐로 바뀌어요? 옛날에 진짜 직장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예전에 따박따박 하고 따끈한 월급 봉투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딱 더 뭐예요? 여기 왔다 갔다 왔다 가 깨고 나가는 게 인생살이에요. 맞잖아요. 제 몸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책에서는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오길 희망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사람들이 비즈니스 사업가다 보니까요, 다 돈 들어가야 되고, 정말 창의적이어야 되고, 뭔가 힘들게 우리 인식 속에 되어 있지만,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단 세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이건희 회장님처럼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든가. 이건희 회장님은요, 지금 아파서 뭐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은요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오너가 되든가. 그게 쉬워요? 우리는 여기는 좀 힘들어요. 두 번째, 뭐 이런 천재들이 만든 프랜차이즈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맥도날드 같은. 맥도날드는요 지금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미팅 때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로버트 키오사키가 뭐냐면, 학생들을 앉혀놓고, 자, 맥도날드 햄버거보다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 했더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대요. 이해되세요? 근데요, 맥도날드보다 너가 더 햄버거를 맛있게 만드는데 왜 맥도날드가 돈을 더 벌까? 라고 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못했대요. 답을 못했대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많은 인재들과 머리 좋은 사람들도 햄버거가 있어 아이템을 더 올릴 생각, 더 맛있게 만들 생각만 하지 그 맥도날드 뒤에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뉴스키는요, 겉에서 봤을 때, 바깥에서 봤을 때 뭔가 파는 사업처럼 보이지만요, 실질적으로 완벽한 교육 사업이에요. 마치 박진영 같은 거예요. 저는요, 뉴스키는 박진영이에요. 박진영이 한 역할이 뭐예요? 스타바이벌 하죠? 아, 잠깐만 노래 불러보세요. 이거 하는 게 박진영이죠? 너 스타감인 것 같은데? 너 우리 기획사로 들어와. 이게 박진영이죠? 네. 그럼 박진영이 다 해줄까요? 자꾸 다 해주고, 안무 다 짜주고, 막 보컬 트레이닝 다 해줄까요? 아니요. 박진영 팀에 뭐가 있어요? 엔터테인먼트라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안무 시스템, 최고의 작곡 시스템, 최고의 모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원석이 들어왔을 때 시스템에서 연마되니까 보석이 돼서 나온, 스타가 돼서 나오는 거죠? 저는요, 7년 동안 이 네트워크 피바닥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냐, 뭔가 팔아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요, 뭔가 팔려나가는 시스템, 그 시스템, 누가 들어왔을 때 사업가가 아니었던 그 사람이 사업 마인드에 집어넣더니 사업가가 되고, 뭔가 제품을 몰랐던 사람들이 제품 공부를 시켰더니 제품의 전문가가 되고, 보상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 보상의 전문가가 되는 그 뒤에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한 거예요. 맞죠? 쉬워요? 완전 쉬워요? 아니, 행동은 어렵게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언더스테이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요, 사업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컨실러가 전혀 몰랐고요. 아이라인이 뭔지 몰랐고, 에센스 왜 이렇게 비싼 걸 여성분들이 쓴 이유를 몰랐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아, 여성분들을 가려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컨실러 막 이러면서요, 내가 막 언더스테이 되니까요, 누굴 언더스테이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누굴 만나면 자꾸 깨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사업 설명 들으면 눈에서 레이저 나는 거, 남자들은. 근데 여성분은 사업 얘기만 나오면 자는 거예요. 이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1시 강의 들으면 남자 다 자고 있고요. 2시 강의 지금 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사업적인 감각 떨어지신 거죠. 이해되시죠? 네. 아, 오늘 힘드네요. 네. 그래서 사장님들이 좀 알아보실 때 좀 제대로만 알아보신다면 여기 안에 다 숨은 기회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시스템. 그렇죠, 시스템. 자, 저는요, 자, 여기 봐보세요. 시스템을 활용해서 검증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무슨 뜻이에요? 저처럼 남자가 왔을 때 화장품 전혀 몰랐던 제가요, 날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는가,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이런 공간을 통해서 사업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서, 그러니까 배우면서 할 수 있는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있을 거예요? 완전 없을까요? 완전 없어요. 겉만 화려할 뿐이지 막상 들어가 보니까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그런 환경이요 정말 많아요. 잘 선택하셨어요. 뭐냐면 요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 자, 교계 뭐냐면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에서 미국까지 가면 100만 장자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말이니까 막 하지 뭐, 그쵸? 자, 처음에 자, 비행기를 타고, 자, 첫 번째 비행기를 만든대. 쉬워요? 두 번째는 돈이 많으니까 비행기를 산대. 쉬워요? 세 번째는 뭐예요? 어차피 비행기 뜨니까 티켓팅에서 편성하겠다라는 거예요. 뭐가 제일 쉬울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것을 권유하고 있는데, 신기한 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소문내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소문내요. 꼭 못하는 애들만 차차차차 말이 많죠. 쟤 몇 점 받았대,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공부 잘하는 사람 뭐예요 그때? 직구하기 바빠요.
그렇죠? 그러면요 이게 도표가요 세상의 연장선 연장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낼까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낼까요? 이쪽이에요. 사전에 어떤 고급 정보라고 귀에 들어오면요 그 다 아는 정보예요. 네이버에 처음 다 나온 정보예요. 부자들의 음모란 책이에요. 부자들은 또 다른 부자가 나오기 심한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정보 절대 안 흘려요. 근데 신기한 건 네트워크는요. 이쪽에서 만약 풀렸더라면요. 우리가 메르스 와 있는데 여기 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풀렸기 때문에 메르스 딸 필요 없고 여기 와보는 거예요. 와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걸 최근에 알았어요. 야, 이거 대단하다. 부자들 분면에서 이게 터졌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봐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우리 친구들은 다 이쪽 분면에 있다가 우리가 이쪽 분면 가려고 하니까 우리 말리는 거예요. 사진에 회사 들어간다고 해서 친구 말려본 적 있어요? 네트워크 한다니까 겁나 말리죠.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기회죠.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네. 그렇죠? 자, 친구들은 말리고 있는데요. 이런 전문가들은요, 하래요. 네트워크 마케팅 좀 하래요. 빌게이츠나 이런 분들 다 하래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래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도널드 트럼프잖아요. 미국에는 이런 방송 있어요. 방송, 공영방송 이런 게 있대요. 뭐 성공한 사람과 시청자가 토킹 어바웃 하는 그런 토크쇼가 있대요. 거기 그날 초대된 분이 도널드 트럼프였던 거야. 도널드 트럼프였던 거야. 그래서 시청자들이 막 질문을 했대요. 도널드 트럼프 당신은 만약에 부동산으로 성공 못했더라면 무엇을 가지고 성공을 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난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겁니다. 딱 이랬대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난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고인이 어떻게 그딴 소리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도널드 트럼프가 딱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객석에 있고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딱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지금 박수 치신 분들은 이게 뭐가 귀가 들렸어. 그러니까 전문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은 하지 말래. 엄마 하지 말래. 이모가 하지 말래. 이모가 내 인생 챙겨줘요? 이모가 여기 와봤어요? 근데 어떻게 이모한테 네트워크 뭐야 물어보니까 몰라요. 왜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제가 7년 전에 제가 이 일을 할 때 저희 형도 저 말렸지만 제 친구 다 말렸거든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상룡아 너는 주얼리를 위해서 태어났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이 저는 뭐라고 하는지 너는 다단계를 위해서 태어났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친구들은 맨날 말이 바뀌는데 왜 내 그 친구 때문에 내 인생을 걔한테 맡겨야 되냐고요. 사장님 인생의 주인공 사장님들이에요. 성인들이 초등학생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시킨다고 하세요? 아니에요. 이건 뭔가 보고 사장님 자발적으로 돼야지만 네트워크 사업은 되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억지로 시키면 쉽지도 않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부가 이상한 정부가 아닌 이상 미쳤다고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 책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현대사회 변화 추세로 소개하고 있어요. 제 동생 초등학교 때 진짜 이게 있었어요. 그래 내 초등학교 동생은요. 네, 뭐 프로슈머를 알아. 프로슈머를 알아. 내 친구한테 프로슈머 하니까 뭐라 해줄 알아요? 그 게임이야?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날 말리고 있어요. 대박 사건 아니에요? 대박 사건 아니에요? 제발. 자, 이제는요. 네트워크 경희대, 중앙대, 성균관도 여기에서 다 네트워크 시어 과정이 지금 개설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정장 입고 다녀야 돼? 안정장 입고 다녀야 돼요? 안정장 입고 다니니까요. 누군가한테요. 자꾸 사업 이미지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사업가답게 해야죠. 사업가답게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졸업한 사람들이 지금 스폰서 찾고 있는 거 아세요? 여기서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요. 이런 데 와서 스폰서 찾아요. 예전에는 스폰서가 파트너 찾았는데 지금은 파트너가 스폰서 찾는 시대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제대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네. 파이팅. 자, 이런 매력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이 사업을 안 했을 때 나한테 피해가 오는 이런 것도 다 오시란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다 좋은 소리만 한대. 좋은 소리만 한대. 그럼 여기 나쁜 소리 하려고 내가 불렀어요 지금. 자, 회사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명 선언문이에요. 이런 선언문이 있는데요. 신기하게 미국 회사는요 소송의 나라라서 잘못 하나 얘기했다가는 회사 바로 끝납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고양이를 말리려고 전자레인지에 돌린 거야. 정신 나갔어요? 완전 나갔어요? 근데 고양이가 터져 죽었어. 근데 얘가 너무 슬퍼서 전자레인지 회사에 소송을 한 거야. 누가 이겼어요? 터트린 사람이 이겼어요. 왜 주의사항이 그게 없냐? 고양이 터트린 사람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국은요 소송의 나라, 소송의 나라. 근데 뉴스킨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좋은 것만 집어넣고 나쁜 거 하나도 안 넣겠대. 사업 다 하지 마세요. 안 하더라도요. 그럼 제품을 써요. 자, 어떤 대기업에서요. 좋은 건 많이 집어넣는데 나쁜 거 하나도 안 집어넣습니다. 라고 했던 회사 있으면 단 한 군데도 나오보라 그래요.
좋은 것만 집어넣었다면 겁나 얘기해. 나쁜 거 안 들어갔다고 얘기 안 하잖아. 31년 된 회사거든요. 법적으로 한 건도 안 걸렸어요. 파이팅. 자, 뭐냐면요. 자, 뉴스킨에서는요. 자, 뭐, 치시려면 정확히 치시고 말라고. 뉴스킨에서는 뭐냐면, 정확히 이 네 가지 전문화,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케어를 해주겠다. 자, 법대 하면 전 세계에서 어느 대학교가 가장 유명해요? 피부과 하면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자, 임상대에서 다 끝난 제품들을 지금 출시하고 있고 180도라는 스토리가 있는 제품이 있는데 지금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다 지금 막 너무 슬퍼. 너무 슬픈 스토리가 있는 그 스토리를 들으면 그 안 사면 말이 안 돼. 안 사면 말이 안 돼. 왜냐면요. 나중에 제품 시간에 듣도록 하고요. 자, 한마디 드리면 뭐가 있냐면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건강기능식품은 먹는데 나는 좋은 걸 알겠어. 나는 좋은 걸 알겠어. 나는 막 좀 좋아. 술도 잘 들어가고 나는 좋은데 얘는 잘 모르겠는 거야. 내 간을 띄어서 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회사도요.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것도 임상을 낼 수 있고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바이오 스캐너라는 거 70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요. 쟀을 때요. 만약에 1년 동안 쟀을 때 수치가 올라가지 않으면요 100% 환불해줘요. 근데 한국은 법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환불은 안 해줘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자신 있으니까 먹어. 자신 있으니까 써. 그런 뜻 아니에요? 너무 무서운 회사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는요 이게 정말 섹시한 거예요. 비플래닛. 뭐냐면요 뉴스킨 안에 아메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뉴스킨 안에 아메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메는 뭐예요? 정말 좋은 회사죠? 근데 뭐예요? 자기가 만든 제품보다 다른 데에서 좋은 제품을 자기 백화점에 넣어가지고 소비자한테 나가니까 사업자 마진도 줄어들고 얘도 줘야 되고 얘도 줘야 되니까 사업자가 갖는 보상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네. 자 여기 지금 뭐가 들어와 있어요? 이보영, 화상영어, YBM, 웅진 다 들어와 있죠? 대기업이 아니에요. 엄청 큰 화상영어죠? 근데 뉴스킨에 들어와 있죠? 내 친구들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런 전문가들은 다 들어와 있죠? 무슨 뜻이에요? 뉴스킨 소비자, 뉴스킨이 만드는 회원망들이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자, 이보영 화상영어에서 직접 화상을 끊는 것보다 우리 빅플래닛에서 화상영어 끊는 게 더 싸요. 그래서 나한테 포인트 잡아줘, 포인트 잡아줘. 여기 앞으로 민영화 풀리면요, 도시, 가스, 뭐 수도 다 들어올 것 같죠? 그러면요, 다른 데서 하면 비싼데 여기서 들어오니까 더 싸. 근데 친구들, 야, 친구가 하는데 좀 바꿔줘, 싼데. 근데 뭐예요? 포인트 잡아줘. 포인트 잡아줘. 여기 앞으로 자동차 들어오는데 만약에 BMW 들어왔어. 근데 7천만 원짜리야. 근데 여기서 사니까 6,500이야. 친구한테 뭐라 그래? 야, 빅플래닛 있어. 거기서 사. 정품이야. 그럼 거기서 사면 나한테 뭐예요? 포인트 잡아줘. 포인트 잡아줘. 여행 상품 들어왔는데 다른 데보다 나한테 포인트 잡아줘. 포인트 잡아줘. 나한테 기회가 돼. 다른 데 BMW 나한테 기회가 되는데 여기 BMW 나한테 기회가 돼. 기회가 돼. 그거요. 그거요. 그래서 일본이랑 미국은 여기에서 100만 남자가 정말 많이 나온대요. 젊은 사람들이 미국 갔다 일본 갔다 대한민국 오는 거 아시죠? 제가 홍콩 컨벤션에도 가봤고 미국 컨벤션에도 가봤고 일본 컨벤션 가봤거든요. 싹다 젊었어. 싹다 젊었어. 근데 제가 7년 전 8년 전에 왔었던 뉴스킨은 다 아주머니 그 아저씨들이었거든. 지금 뒤 돌아 다 젊어. 이게 뭐냐면요 일본의 모습들이 지금 대한민국 반드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 되실래요? 손 내려보세요. 대박이에요. 뭐냐면 사장님들은요 이런 뉴스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포브스 잡지에서 나온 거예요. 경영인들이 보는 거고 진짜 신뢰 있는 잡지. 뭐냐면요 포브스지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100대 기업의 뉴스킨을 포함시켰다. 감흥이 없는 게요 포브스지가 뭔지 몰라. 찾아보세요. 얼마나 공신력 있는 잡지인가. 자 신뢰받을 수 있는 100대 기업의 선정 이유는요 진실성을 바탕했고 동정업계 직접 판매 마케팅 중에 최고의 보상을 우리한테 지금 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 5일마다 100만 장자를 배출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요 100만 장자란 무슨 뜻이냐면요 내 순수 누적 금액으로 12억 이상을 버신 분들이에요.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12억 정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매 3일마다 나온대요. 3일마다 나온대요. 자, 이 선정이 의미는 미국 내 전체 기업 중 5%도 안 되는 기업만 합격했고 보고요. 이게 진짜 대박. 정말 까다로운 100가지 선정 기준에서 다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산할 확률이 0. 아예 없다. 그게 뭐예요? 자식이 자식까지 상속해 주는데 누구만 정신 차리면 된다? 이걸 지금 듣고 있는 사장님들만 정신 차린다면 회사는 문제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저 뭐 이거죠. DMB. 자.
기업을 평가하는 기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뉴스킨은 최고의 신용 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뭔가 사업하고 뭔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증권회사 있죠. 친구들한테 바로 전화 때려보면 돼요. 야, 뉴스킨 한번 나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이렇게 대단한 회사인지 한번 알아봐봐. 그럼 알아보다가 리크루팅된 케이스도 겁나 많대요. 대박이라고. 왜냐면요, 아시아권에서 이 신용 등급을 받고 있는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도요다가 5A2, 삼성 3A1. 근데 이 등급을 받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10군데도 안 된대요. 사장님 다 알고 있는 애플,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뭐 맥도날드. 근데 뉴스킨이 들어가 있으면요, 누구만 정신 차리면 돼요? 우리들만. 자,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대요. 뭐냐면, 야, 기업 겁나 투명하구나. 어? 나만 투명해지면 되겠구나, 나만. 뭐예요? 더 중요한 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그해 가장 성장률이 높은 회사한테요, 패종식을 줘요, 패종식. 뭐냐면, 골든벨, 와, 우리 기업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지금 4번 했어요. 저번에도 했죠? 나만 정신 차리면 된다. 나만 정신 차리면. 자, 뉴스킨은 뉴욕 증시 상장된 모든 직접 판매 회사 중에서 매출액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의 커미션을 우리들한테 제공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진짜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불을 이룰 때 진짜 좀 공평하게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없을까? 라고 했을 때요, 다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가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상대되지 여기 3층에 가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대요. 뭐예요? 수화하고 있죠. 직급이 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예요. 다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뭐 때문에 다이아몬드 갔을까요? 말빨? 말을 못하는데 말빨? 아니죠. 뭐예요? 진정성이에요. 진정성이에요. 우리는 데모나 때 1시간 걸렸고 그분들은 3시간, 4시간 걸릴 수도 있지만 진정성을 계속 전달했더니 자기 1대는 말하지 못해도 2대, 3대 중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 그게 레버리징의 힘이에요. 저도 맨 처음에 1대는 저랑 비슷비슷한 끼리끼리인데 2대, 3대 갔더니요, 무슨 태권도 금메달, 연예인도 들어오고 막 저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상속 신청서예요. 저는요, 제 가난의 대를요 정말 끊고 싶어요. 이 상속이 되는지요, 본사에 전화 좀 해보세요. 만약에 저처럼 일 안 해도 1,000만 원 말고 일 안 해도 한 200만 원만 들어온다고 해도 사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자식한테 그 200만 원이라는 자산만 주고 가면 자식은요 좋을까요? 완전 좋을까요? 완전 좋아요. 끝이야. 뭘 더 해줘요? 뭘 더 해줘요? 자, 제품이에요. 자, 이때까지 이런 제품들이 이게 아까 그 눈물 나는 180도예요. 자, 이게요, 여기 있는 깍대기가요, 스탠포드 위에 있는 지붕 색깔이랑 똑같은 이유가 있어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요, 잘 보세요. 2016년까지는요, 항산화였어요, 항산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제가요, 5년 전, 6년 전에 뭐라고 했냐면요, 나랑 뉴스킨 하자 이랬어요. 항산화, 항산화 이랬거든요. 내 친구들 다 이랬어요. 다 웃었어요. 웃었어요. 근데요, 2010년 있죠? 이때는요, 항산화가 아니라 항노화예요. 항노화예요. 그래서 내 친구를 찾아갔어요. 친구야, 뉴스킨 하자. 또 웃는 거예요. 한마디 했어요. 너 5년 전에도 웃었다? 나랑 같이 가자, 백상호.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듣기 만들려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줄 아세요?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나쁜 사람이면요, 절대 안 말려, 절대 안 말려. 근데 내가 좋은 사람이 되니까 뭔가 말리고 싶은데 왔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였어? 이게 뉴스킨 사업이야, 내가 보니까. 아니에요? 막 말리고 있다가 여기 왔더니, 너 이걸 나한테 이렇게 전달을 못한 거야?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씨도 전달 못했잖아. 7년 하다 보니까요, 별의별 걸 다 겪어봤어요. 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요, 임상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노화를 유발하는 물질이 있는데 에이즈락을 투여했더니 24시간 동안 노화가 차단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언젠가 늙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업 설명 들은 사람들은요, 에이즈락 한번 발라볼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발랐더니 어떻게 돼요? 5년 지나서 만났는데 그걸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나는 언젠가 나이를 먹어서 할머니가 되겠죠. 지하철을 탔어요. 노약자석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앉았더니요, 진짜 신생머리 할머니가 와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와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증 딱 꺼낸 다음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민증 까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에이즈락이에요. 에이즈락. 누군가는 이걸 웃는데 누군가는 이걸 기회예요. 와, 대박이다. 진짜 대박. 늙지도 않고 건강해지는데 돈도 벌어. 다른 데는 대부분 건강을 잃고 돈을 벌어. 다른 데는 시간이 없어 돈을 벌어. 근데 뭐야, 돈도 없고 시간 없고 건강 없고 안티에이징 얻어. 자, 이거 봐보세요. 이거 피부가 좋아진 거 여자가 된 거예요?
아니 피부가 좋아진 거 여자가 된 거예요. 여기 있을 텐데. 사업 잘 되겠죠. 이런 임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도 있잖아요. 이게 진짜 이게 피부가 좋은 거 여자가 된 거예요. 다들 이분은요 정말 나이가 어려요. 근데 아토피가 완전 좋아진 거예요. KR 넘버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나왔는데 눈물 흘리더라고요. 사업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만 21세 넘어야지 되잖아요. 맞죠? 그 케어번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제 동생은요 지금 중국 들어가려고요. 중국어 배우고 있다라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이죠. 걔는 나이 풀리자마자 12년에 딱 세팅돼서 들어가요. 대한민국 최연소 블루다이아몬드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러고 싶다고요. 저희 쌍둥이 형님이에요. 4년 동안 저 그렇게 말렸는데 피부 좋아져서 완전 좋아졌어요. 사업도 잘해요. 저는 이런 분들 너무 좋아해요. 잘 보세요. 할리우드 스타죠? 할리우드 스타인데요. 우리 광고하지 않는 회사잖아요. 갈반이 좋다고요. 좋은 거 좋다고 죄 안 지으려고. 죄 안 지으려고. 자, 좋은 거 좋다고 얘기한 게 죄예요? 죄 안 지으려고. 죄 안 지으려고. 뭐예요? 자기 니콜 키드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갈반이 하지 않는 나는 레드카펫 밟지 않겠다. 그런 얘기까지 해요. 자, 미국이 얼마나 재밌는 나라면요. 갈반이 미국에서 만들었잖아요. 미국에서 만들었잖아요. 제 얘기 어렵나요? 아니죠.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맨 처음에는 의료기기로 풀렸어요. 의료기기. 의료기기로 풀렸는데 이게 자가전류인 거예요. 내 몸속에 있는 전류인 거예요. 한국전류가 아닌. 한국전류 위험해. 전문가들이 터치해야 돼. 그거는 고주파 저주파는. 근데 이거 뭐 자가전류. 내전류. 내전류 갖고 하니까 너무 안정성이 좋으니까 뭐예요? 미용기기로 풀린 거예요. 미용기기로. 그래서 사는 데 지금 쓸 수 있는 거예요. 좋아요.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근데 미국에서요. 옆에 있는 기업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딱 보니까 성형 의혹이 야 이게 무슨 갈바닉으로 만들 수가 없다. 이거는 미용기기가 아니라 의료기기로 해달라고 소송 들어가가지고 미국에선 다시 의료기기로. 대한민국에선 미용기기로. 그럼 사장님 갈바닉한테 어떤 느낌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는 내과 성형외과 한의원에서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킨 그 진정성을 보고요 많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돈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라 진짜 진정성 때문에 누군가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써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자 바디갈바닉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걸 정말 많이 성장했고요. 자 뭐 원숭이 가지고 실험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 가지고 실험했어요. 자 팔뚝 복부 허벅지 있잖아요. 저희가 이런 직업의식이 너무 심해서 예전에 주얼리스 때는요 지하철 타잖아요. 그러면 귀걸이랑 목걸이 때문에 귀랑 목걸이 있는 부분을 자주 봤어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약간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바디갈바닉 때문에 여성분들 있으면 허벅 다리를 자주 봐요. 왜냐면 여성분들 아무리 날씬해도 여기에 셀룰라이트 좀 껴있더만. 그쵸? 좀 미세해요. 미세해요. 그 수영장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뒤태가. 그렇죠. 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나 마음에 있는 확신도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전달할 때요? 레이저 나오는 거예요. 눕혀버리고 싶은 거, 밀어주고 싶은 거예요. 밀다 보니까 블루다이아몬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엉덩이 보지 마시고 엉덩이 점을 봐보세요. 자, 리프팅 됐어요? 안 됐어요? 매끈해졌어요? 안 매끈해졌어요? 이걸 가지고 사장님들 많이 임상을 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기한 거는요. 잘 보세요. 사장님 지금 되게 마르셨는데 사장님 살 뺄 데 있어요? 없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는요. 절대 뺄 데가 없어요. 근데요. 대한민국 여성의 95%가 본인이 뚱뚱하다고 생각한대요. 이게 다이어트 시장이에요. 최고의 기회 TR90. 뭐 드셔보시면 돼. 그냥 쭉쭉 빠져. 자 왜냐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보세요. 자 김정일에서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김일성에서 사람이 됐어. 김일성에서 그렇죠? 아이돌이 됐잖아요. 좀 더 빼세요. 저도 뺄 테니까. 그렇죠? 예, 자 이분도요. 이건 뭐예요? 여자가 됐어요. 제품력이 너무 좋아서 여기다가요 에이지랑 저거 타투 맞아요? 그거 했더라고요. 저 절대 질 수 없잖아요. 저도 팀 엘리트 되면 목에다가 박아버린다 그랬어요. 뭐예요? KR 넘버. 자 이분도 저희 그룹이에요. 자 이분이 이렇게 지금도 이뻤지만 더 이뻐졌으면서 지금 완전 화보까지 찍을 수 있는 그런 이쁜 여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 말씀 맞죠? 건강해지고 이뻐지고 돈도 버는 사업 좋아요?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자 문화예요. 자 어떤 문화가 있냐면 제가 선의의 힘 선의의 힘 뉴스킨 하는데 말로만 떠들었으면 정말 실망할 뻔했는데 진짜 그걸 지키고 있고 다른 기업에서는 물고기를 줘서 그 사람이 또 다시 가난하게 만들어요. 왜냐면요 자꾸 뭔가를 주면 안 돼요. 물고기 낚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자꾸 물고기 주면 안 돼요. 그럼 자꾸 물고기 달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뭐예요? 자립농업 학교를 만들어줘서 너네 진짜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말라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요 계속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직급 위에 올라가시면 여기 같이 봉사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보상이에요. 자, 지금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사업적인 감각 떨어진 거 이렇게 할 거니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시더라고. 감각 떨어지기 싫어서. 그렇죠? 자, 뭐예요? 1,000원짜리 제품이요. 유통 과정을 거쳤어요. 도매, 소매, 총판, 연행, 광고비, 샘플비 다 전달하다 보니까 10,000원짜리로 된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너무 열받아서 우리가 한 이쯤에서 사면 더 싸지 않을까 해서 생긴 게 뭐예요? 이마트 월마트죠? 그래서 뭐예요? 사장님들 한 달치 먹을 식량을요. 이마트 가서 사시죠? 슈퍼마켓 안 가시잖아요. 더 비싸니까 당연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전자상거래죠. 전자상거래. 백화점 요즘에 누구누구 가는 줄 아세요? 돈 많이 많거나 없거나. 돈이 많아서 정말 한번 사고 싶거나 없거나. 없으면 뭐예요? 가서 신어보고요. 그 바코드 있잖아요. 그거만 다운 다음에 인터넷 가서 뭘 찾아요. 그거 주문하는 게 훨씬 싸. 지금 웃으신 분들은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야 지금.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유통은 어떻게 바뀌어? 유통의 패러다임 엄청 무서운 거예요. 홈쇼핑으로 들어와. 홈쇼핑, 홈쇼핑. 뭐예요? 이제는 집에서 전화 한 통이면 다 들어와. 고등어, 자갈치, 침대 다 들어와. 그렇죠? 너무 들어오다 보니까 남편한테 혼날까봐 경비실에 맡겨놓는 거죠? 맞잖아요. 뭐예요? 유통 단계가 짧아진 거예요. 짧아지면 소비자가 좋은 점은 뭐예요? 싼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기업주도형이라고 합니다. 기업들이 돈 벌어가요. 소비자는요 그냥 돈 쓰는 거예요. 싸게.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론은 뭐냐면요. 1,000원짜리 제품을요. 3,000원짜리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제품 퀄리티는 높아질 것이다. 맞나요? 유통을 하지 말자. 그럼 뭐예요? 10,000원짜리 제품을 6,000원에 유통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격 경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뭐예요? 퀄리티 높은 제품은 싼 가격에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또 누가 이 사업 설명 제대로 못 듣고 애프터 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좋은 제품이면 백화점에서 팔지 왜 똥구녕에서 팔아요? 이래요. 아니 유통을 안 하게 백화점 들어가면 몇 프로? 50% 뻥튀기 되죠. 그 사업서를 잘 안 듣고 괜히 거기 와갖고 자기가 할 말만 기억하는 거. 여기 다 풀어줬는데 다 풀어줬는데 뭐예요? 대신에 여기 유통은요 누구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장동건 대보시라는 거고 사장님한테 심은 한번 대보시라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연예인 대보시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써보고 좋으면 좋다고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좋으면 좋다고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좋으면 좋다고 얘기 좀 하라는 거예요. 제발. 그쵸? 그러면요 그게 퍼지고 퍼진 그 그룹에 대한 로열티 소득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나빠요? 자, 제가 쉽게 풀어드리려고 사장님들을 위해서 오늘 PPT 진짜 제가 만들었어. 잘 보세요. 야, 이거 봐야 돼. 저 뭐냐면 회사에서 다 해주겠대요. 근데 하나는 안 하겠대요. 뭐냐면 마케팅이에요. 사장님들은요 마케터들이에요. 마케터들. 그럼 어떻게 돼요? 사장님 이꼬르 뉴스킨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좋은 사람 돼야 돼요. 내가 나쁜 사람이야. 막 약속도 안 지키고 막 이기적이고 얘밖에 몰랐으면요 나는 뉴스킨 하면 아우 내가 무슨 덜 하면 절대 안 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서 뉴스킨을 나는 적어도 아, 너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걸 권유해보니까 와서 한번 들어볼게까지 되는 게 그 정도까지는 착해져야 돼요. 선인군자가 되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라도. 그렇죠? 초대가 안 된다? 사장님이 좀 아직은 그런 거예요. 그래 좋은 사람이 돼요. 누군가가 야 그래도 너가 하는 사업이면 내가 뭐 알아볼 게까지 돼야죠. 뭐예요 우리는? 사업과 제품을 전달을 해서 이 세 가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다 사업하면 안 돼요. 다 대리점 되면 안 돼요. 어떤 누구도 회원 되어 있어야지. 자, 맥도날드가요. 자꾸 체인점은 늘어나는데 소비자가 없어. 자꾸 사장님이 와서 햄버거를 먹어야 되는 구조예요. 뭐예요? 맥 다단계죠? 삼성에서 노트3 개발했는데 지네들끼리 좋대. 삼성끼리, 지네들끼리. 뭐예요? 피라미드죠? 뭐예요? 지금 삼성 쓰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네, 이런 분들 때문에 삼성 돈 버는 건 기정사실이죠. 애플. 이런 분들 때문에 애플이 돈 버는 건 기정사실이죠. 뉴스킨은요, 소비자가 많을까요? 사업자가 많을까요? 소비자가 훨씬 많아요. 그 뭐예요? 정상 유통이죠? 소비자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대리점도 돈을 가지고 본사가 돈을 가져간다면 정상 유통이죠? 모르겠어요? 그 소비자 주머니에서 돈이 나, 네트워크는요, 사업자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면 안 되고 소비자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소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런 사업 설명과 제품 정보를 듣고 소비자를 15명에서 20명을 내가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 사업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만들어보면 알아요.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자, 두 번째는요 대리점 될 사람들을 찾고 세 번째는 저처럼 전국 지금 53개국이 깔려있는 전 세계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저도 귀신 봤었어요. 옷 좀 벗고 할게요. 땀이 막 엄청 차네. 이런 거예요. 봐보세요.
저도 맨 처음에 아무도 안 믿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을 봤어요. 귀신 본 사람이 답답해요. 귀신 못 본 사람이 답답해요. 비전 본 사람이 답답해요. 비전 못 본 사람이 답답해요. 비전을 봤는데 그걸 귀신처럼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전달하면 좋겠어요? 잘 보세요.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장님 기독교 별로 안 좋아하고 나도 기독교 별로 안 좋아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기독교 안 좋아하는 내가 뭔가 막 축복받는 느낌이야. 은사받은 느낌이야. 또 요즘 왜 그래? 했는데 갑자기 제가 갑자기 찾아가더니 친구한테 친구야 너 무조건 교회 다녀야 돼. 너 안 다니면 너 지옥 가. 너 큰일 나. 이러면서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와, 얘 미쳤네. 얘 정신 차릴 때까지 만나면 안 되겠다 이런 거. 그렇게 전달하시면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전달해야 돼요? 뭔가 은사받은 느낌이야. 뭔가 행복해 보이는데 너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아니야 이러는 거야. 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아니야. 말해. 실은 갔다 왔어. 어디? 거기 어디? 교회. 미친 거 아니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배신자 이랬어요. 한마디. 알아. 나 배신한 거 알아. 근데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지 몰랐다? 하고 그냥 갔어. 궁금해 안 궁금해? 저기서 뭐 봤지? 이럴 거 아니에요. 자기 올 거 아니에요. 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좋다고요. 좋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 행복감들을요. 이 친구가 저 친구 정말 좋게 많이 변하고 있을 때요. 스스로 와요. 이 친구 재밌게 일하네. 이 친구 열정 있네. 이 친구 뭔가 확신이 있네. 이 친구 에너지 좋네. 이러면요. 그 친구들은요. 스스로 하고 있다가요. 자기 자신과 에너지 좋은 사람과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잘 돼? 이게 타이밍이죠? 그래서 왔구나. 가스 안 봐? 하면 되잖아요. 자. 하다 보니까요 귀신 본 사람도 생겼어요. 하다 보니까 늘어나요. 저 맨 처음에 사왔으면 저도 맨 뒤 들었었거든요. 이 정도 그룹만 있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지금 이 그룹을 넘었어요. 사장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박상룡이에요. 박상룡이 7년 전에 이 사업을 만났을 때요 소비자 15명 20명 만들래요. 열심히 만들었어요. 만들다 보니까요 나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한 명이 생기더라고요. 이 친구한테 저는 미스트 팔았어요? 전부 팔았죠? 사업을 팔았어요. 근데 이 친구도 저처럼 15명에서 20명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요. 우리 사업에서 가장 보상을 어디다 많이 주냐? 후원수당. 누가 교육 능력이 좋냐? 이거예요. 누가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뒤에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누가 후원 능력이 많다? 많다면요. 보상 많이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무슨 뜻이에요? 내 자식이 만약에 태어났어. 그 이 자식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후원 능력이 좋다면요. 보상 많이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돼요? 소중히 만나야 되겠죠? 어떻게 그 사람 인생이 훅 들어오니까 그렇죠? 어떻게 돼요? 사람 정말 소중히 다뤄야 되는 거예요. 자, 저 100만원에 저 한 20% 들어오니까 100만원에 이 친구에 대한 전체 매출에 대한 5%를 줘요. 왜냐면 제가 정보 드렸기 때문에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업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5%면요 한 20만원 정도 들어와요. 그럼 저는 권리소득 20만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요 저 100만원에 20만원 전 120만원을 버는 사장님인 거예요. 120만 버는 사장님인데 사장님이 120만원밖에 못 버니까 사장님 어디 가서 자꾸 리크팅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소득과 그 친구 버는 소득 완전 다른데 그것도 이해 못할지 그냥 그 소득 그 숫자로만 비교하다 보니까 600만원 버는 사람한테 유스킨 얘기 잘 못하는 거예요. 1억 버는 그 사람한테 유스킨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소득으로 보니까 지금부터 이 소득이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 잘 보세요. 자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나 한 명 또 사업자를 찾고 이 친구도 사업자 한 명 찾았더니 이제는 3명이 된 거예요. 그럼 로열티 소득으로 20만원 나는 60만원에 나 100만원 그럼 난 160만원 버는 사장님이 된 거죠. 자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야 이제는 그룹이 됐어요. 뭐예요? 7개. 이게 보험에서 말하는 연금이랑 완전 비슷한데 이거는 미친 연금이에요. 잘 보세요. 자 7개죠. 얼마예요? 140이죠. 사장님 140 맞죠? 네. 은행 1억 놔두면 얼마 나온다고요? 쉽게 20만원씩 잡아드릴게요. 20만원. 자, 140만원 벌려면요. 은행에 얼마 놔둬야 돼요? 사장님, 3년 만에 얼마짜리 건물 세운 거랑 똑같아요? 건물은 좀 더 나오니까. 그래도. 대박 아니에요? 세상에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있었다니. 놀랬잖아요. 저는 지하철을 타잖아요. 지하철. 그럼 새벽에 지하철 타면요. 다 열심히 살아. 저희 부모님도 다 열심히 살았어. 근데 부자 아니던데? 뭐냐면요. 방향성이에요. 진짜 부자가 될 만한 길에서 열심히 한 사람이 있었고요. 아무리 해도 부자가 안 되는 길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누구 연봉을 월봉에 받아요. 완전 열받지 않아요?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저는요 꿈이 뉴스킨이 아니에요. 전 뉴스킨에서요 반드시 성장해서요 저만의 주얼리 브랜드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직장생활 했더니 100만원씩 모아가지고 뭐 모아서 저만의 프랜차이즈 절대 못하는 구조기 때문에 저는 뉴스킨 도구를 선택한 것 뿐이지 뉴스킨이 제 꿈이 아니라는 거죠. 사장님 집에 가서 어떤 꿈이 있으면요 뉴스킨과요 사장님 어떤 찾고 있는 일거리를 대입시켜 보셨을 때 나중에 그 뒤에 있는 도구적 가치 중에서 만약에 뉴스킨이 만약에 사장님의 꿈을 좀 더 빠르게 당길 수 있는 도구적 가치가 된다면요 뉴스킨 정확히 검토하셔야 돼요. 오늘 말 좀 잘 되네. 자, 4년차 때는요 자, 이거 만드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쵸? 하나씩 뿌렸다 이제 뭐예요? 그룹이 됐죠? 얼마예요? 400만원이에요 권리소득 300만원에 내 노동소득 400만원이에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 능가해버렸어요. 자, 뭐예요? 야, 장난 아니죠? 자, 한 달에 720만원 벌면 기분 좋아요? 완전 더러워요? 좋죠? 뭐예요? 5년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요 절대 대기업에서 나한테 줄 수 없는 임원급들의 돈을 내가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원리 때문에, 이 레버러징 원리 때문에 네트워크가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 눈처럼 확산될 거니까. 그러면 난 뭐예요? 더 겸손히 인격을 쌓고 배우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배움. 누구는 계속 배워. 변호사, 의사 저보다 절대 돈 못 벌어요. 왠지 알아요? 자기 혼자 잘나서. 그 친구의 한 시간은 한 시간일 뿐인데 저는요 뭘 가지고 있어요? 팀, 그룹. 그래서 만약에 제가 150개 그룹이 있다면요 제 한 시간은 150시간과 맞먹을 거니까 이건희 회장님도 자기가 똑똑한 게 아니라 이건희 회장님 삼성 안에 있는 그 모든 인재들의 시간을 자기가 쓸 수 있는 사람이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배우시길 바래요. 아, 개인과 그룹, 그룹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겠구나. 좀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와우, 대박 아니에요? 대박. 제가 이거 봤을 때 무슨 애 같은 줄 알아요? 왜 이거 6년까지 해야 돼? 2년 만에 만들어내. 미친 듯이 뛴 거예요. 왠지 알아요? 내 자산이니까. 잠이 오는 게 미친 거예요. 이성을 들었는데 미치지 않는 게 미친 거예요. 자, 뭐냐면 귀신 본 사람 곱하기 2 곱하기 플러스 20만 원이야. 제 인생을 바꾼 공식이었다. 자,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는 절대 거짓말 못해요. 풀어준 거예요. 나라에. 왜냐면 통장은요 사기칠 수 있어. 내 통장 사기칠 수 있어요. 근데 공정거래위원회 절대 사기 못 쳐요. 직급별 수원당이에요. 자,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저는요 블루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12명을 찾은 거예요. 사장님과 같이 뭔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딱 12명만 찾으면요 무조건 인생 역전 됩니다. 자, 53개국이에요 사장님이 펼치고 싶은 지역에서 다 하셔도 돼요. 뉴스킨이 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어떤 나라에서든 돈이요 대한민국에서 들어온 거 똑같이 들어와요. 똑같이. 근데 다른 네트워크는 이 시스템 절대 없어요. 절대 구축을 못했어요. 자, 부자들의 성공 공식은 뭐냐면요 먼저 원하는 삶을 꿈꾸고 그 꿈꾼 만큼 거기에 맞는 도구를 찾고 그 도구를 내가 핸들링 할 수 있을 때까지 배운답니다. 자, 박상용이라는 사람도 맨 처음에 주얼리 부면에 갔을 때요 뭔가 두려웠지만 뭔가 설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금메달 땄을 때 나는 나한테 오는 보상이 컸기 때문에. 근데 후보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매사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두려움과 설렘 공존하지만요 이왕 하는 뉴스킨이면요 두려움을 없애고 설렘을 찾는 뉴스킨으로 하셔야지 자꾸 뭔가 기분 좋은 뉴스킨이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맨 처음에 도구를 먼저 선택해요. 직업이라는 도구, 직장이라는 도구. 그래서 그 직장이 나한테 주는 폐만큼 꿈을 꿔요. 그러니까 고만고만 하다가 부자들 생각과 가난한 생각과 전혀 완전 천지빛깔이. 자,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팀, 그룹을 가져야 된다. 개인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 저 2013년 이만한 그룹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서 또 그만둔 사람이면 보이네요. 어떤 스폰서가 사진을 펼칠 때요 그 사진 속에서 계속 내가 있기를 바래요. 그럼 성장한 거거든요. 자, 불어나고 있죠. 놀라지 않은 거 보니까 이 정도 그룹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불었죠. 자, 불었죠. 네, 이렇게 되면 됐죠. 블루다이아몬드. 네. 대한민국 최연소 블루다이아몬드였어요. 한인옥 사장님이 나올 때까지는. 남자 혼자서 열받아 죽겠어. 그쵸? 근데 앞으로 한인옥 사장님보다 더 빠른 블루다이아몬드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시장입니다. 자,
이 선택에 따라서 노동소득을 했던 박상룡, 박상준에서 선택 하나 잘했을 뿐인데 이제 권리소득 쪽으로 돈이 만약에 온다면 사장님 억지로 시킬 생각 없으니까요. 오늘 제 세미나 잘 들었길 바라고 집에 가셔가지고 뒤에서도 조금씩 잔잔하게 흘러나올 수 있었던 강의였었다면 제 강의는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